대한전선 지금 2시 다 돼가고 있는데요. 1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6% 하락흐름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구간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 21선 이탈이 됐고 어제 변동성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나 했는데 다시 또 어제 저점을 깨는 음봉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걱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대한전선 아직 매도를 못 하시고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이라면은 자,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실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전선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전에 물량 소화가 완료가 되고 새로운 자금이 투입이 됐었던 구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5,000원 구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 포지션에서의 매매 대응을 하시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리스크만 키우시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수급 창구에서도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수급의 변화들, 이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주체 수급들, 이 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응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움직임에서도 지금 특이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지금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 추가적인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맥점 구간들 그리고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중요한 맥점 구간들이 다시 한번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AI 관련 섹터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AI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특히 지금 이 전력난과 관련돼서 전력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 두더지 게임처럼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 대한전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해외 수주 관련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미 앞전에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급등 흐름들은 바로 이 구리값의 폭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수급 창구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포트에 편입을 해두시면은 또 정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만한 종목 이 AI 관련 섹터에서 현재 새롭게 이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어렵게 분석을 맞춰서 이번 주 우리 구독자님들과 1차 매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유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포트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 드리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오늘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급 창구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수급 창구의 흐름들부터 먼저 좀 보시면 자, 지금 오전장과는 다르게 오후장에서는 수급의 흐름들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전선의 차트를 움직이고 그려가고 있는 주체 수급들 이 메이저 수급 제가 어디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바로 이 모건과 삼성에서의 움직임들을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삼성 창구 자 어떻습니까? 매도 포지션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매수하는 물량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자, 어제의 흐름부터 이 흐름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을 했죠. 네, 보시면은 자, 장중에는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눌렀다가 자, 장 마감할 때 들어올리고 장중에는 눌렀다가 오늘도 지금 장 마감할 때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바닥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직은 좀 이른 구간이다.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앞전의 흐름들 보십시오. 제가 강조드렸던 이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구간 이 박스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가시라고 제가 지금 며칠이죠? 21일, 22일부터 제가 방송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언제부터 그런 얘기 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있으신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검색하셔도 제가 방송을 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피골조로 곽철 쾌골조로 대한전선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제가 방송 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이 대한전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셔야 되는 포지션들
자, 그리고 신용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이탈이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방송 내용들도 잠깐 볼까요? 네, 가장 오래된 거 보겠습니다. 5월 22일 날 방송드렸던 내용들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2일 날에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네, 내용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만약에 지금 이 18,000원까지의 조정 구간들 이 수익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하면 자,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절반 차익 실현을 한 금액과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절반 정도 현금 확보를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자, 1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 자,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일 새벽 5시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중요한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 AI 관련된 이유 때문이죠. 현재 이 AI 전력난, 상당히 많은 전력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이 구리값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2일이었죠. 자, 21일 날 자, 여기 이 구간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2만원 돌파하는 구간에서 현금 확보를 한번 하면서 자, 지금 22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만원 구간에 달라붙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확정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은 절반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AI 관련주로 전력 섹터 속에서 이 전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구리값으로 구리값의 폭등까지 재료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자 22일 날 돌파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전선 과거의 수급들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 악성 매물들이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래량으로는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원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벤트에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강력한 슈팅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자, 일단은 절반이라도 최소한 30% 정도라도 자,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셔라.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숨 고르는 구간 안에서 추가적인 기회의 구간들을 다시 잡아가면서 자, 다음에 이 N형 파동, 2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들에 대한 준비를 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자,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대응을 못하신 분들, 제 방송을 보지 못하시고 대응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이제는 여기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구간까지 왔다. 네, 이제 저점을 확인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추가 매수의 기회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맥점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반드시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시면 맥점을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이 실시간 수급 창구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 대응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대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가격 전략 그리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매 신호들 뭐 지금 사셔라 지금 파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네, 몇 원까지 정확하게 가격들 공유를 드리면서 매매 신호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010-6437-7403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기회의 구간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도 특이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이제는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삼성 창구 어떻습니까?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중에 눌렀다가 들어올리고 장중에 눌렀다가 들어올리고 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저점을 잡아가는 게 아니다. 최근에 이 하락 흐름, 조정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 이제 이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흐름들 네, 브레이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는 열어놓고 흐름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15,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지켜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언제든지 이 추세가 대한전선의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말씀드렸습니까? 자, 18,000원 구간 이탈이 됐을 때 뭐가 발생된다? 자,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던 대한전선의 추세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패턴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그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18,000원, 2만원 사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뭐 당연히 오른다고 하셔야지 좋아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부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하셨어요. 댓글로.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런 중요한 변화의 구간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신껏 이때 안 좋은 얘기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같이 대응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뭐 여유있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 상당히 혼란스러운 구간이 되실 거는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구간까지 우리가 조금만 열어두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수급 창구에서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어느 창구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모건 스탠리와 삼성 창구에서의 변화의 움직임들. 현재 특히 이 삼성 창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매수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회의 구간들 잡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두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또 신규로 포트에 편입해두시면 정말 괜찮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한 종목 준비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뭐 이번 2024년도 AI가 주도하고 있는 한 해죠. 특히 지금 이 AI 관련주들 속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특정 섹터의 상승 흐름 이후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AI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던 첫 번째 섹터가 어디였죠? 바로 이 반도체였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력난.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선 관련주들로 수급들이 이동을 했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전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이 SMR 소형 원전 모듈 관련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원전주들의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신규로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신다면 바로 지금 이 AI를 기업들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과정은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다 빠르게 AI 시장을 선점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AI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당히 수상한 수급들의 변화들이 이번 3월부터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글로벌 3사에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월부터 강력한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 검은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주가가 이 아래에 있을 땐 지옥이고 이 검은선 위에 있을 때는 천국이다. 지금 이 검은선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주 강력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검은선 세팅하시는 방법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개인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검은선 아래에 있으면은 자, 올라가고 싶어도 이 검은선 때려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싶어도 검은선 때려맞고 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주가가 검은선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동반되면서 검은선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자금들이 동반이 되면서 검은선 위로 올라오고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 검은선 위에서의 본격적인 양봉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주봉에서의 흐름들도 보시면은요. 자,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현재 약 2년 정도의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긴 조정 구간을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번 2024년도부터 수급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선 바로 이 60일선 위에 주가가 안착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런 흐름 확인되시나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조정 구간 중에 주가 하단에서의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발생이 되면서 자, 이 역헤드앤 숄더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해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급등을 시작할 수 있는 포지션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가 지금 1차 매수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2분할로 매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구독자님들과 들어간 매수가와 별 차이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신규로 편입을 해드시면은 이번 2024년도 결론적으로 이 AI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한 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AI를 기업들이 개발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도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비스들 바로 이 AI 서비스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지금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인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포트에 편입을 해두셔야 될 때가 지금 이제 됐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박스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스 하단 구간에서 상단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400%가 넘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대응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AI 서비스 관련된 이슈들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들 보시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수직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특징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단 한 달 이내에는 지금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른 상승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재료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돌파 여부들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의 상승 흐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구간 약 100% 정도가 되는 수익 구간인데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1차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두시면은 제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정책상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리면은 수급에서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이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해서 찾아낸 종목이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상으로도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확보해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서비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고요. 010-6437-7403번으로 제가 개인번호 오픈을 드렸으니까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많이들 같이 매수하셔서 또 다시 이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종목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지금 현재 2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점점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걸려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급 창구에서도 관련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급의 변화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걱정되시겠지만 지금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만간 이 주가의 조정 흐름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상승을 위한 엑셀레이터를 밟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그리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트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의 구간들 반드시 준비를 해 가시는 작업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혼자서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꼭 대안이라고 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010-6437-7403번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진행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매매 대응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시장이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는 정말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기회의 구간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 소통을 해가면서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아침 8시 30분 방송 시작하면서 보내주신 번호로 라이브 링크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매매 대응들 같이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다만 지금 이 대한전선 신용 물량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오히려 이 구간들이 털어지면서 신용 물량들이 가벼워졌을 때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들 해 가시길 바라고 혼자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 꼭 연락 주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장 마감까지 아직 1시간 2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네, 특이사항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장중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